이 시간은 전신갑주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나눌 본문은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입니다. 자막 보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방패입니다. 저 우리 들어가는 이야기 자막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군인의 방패는 나무 재질에 가죽을 씌워서 사람을 충분히 커버할 정도의 크기로 만들었습니다. 이는 사방 원거리에서 날아오는 불화살에서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죠. 자, 방패는 방어용 병기 중에 제일 중요한 무기입니다. 자, 사탄의 불화살은요, 명줄류, 룰이 높습니다. 우리의 약점을 정확히 겨냥해서 불화살을 쏘면 백발, 백중이죠. 그 불화살을 맞으면 누구나 쓰러지게 되어 있고요. 의심의 불화살, 좌절의 불화살, 원망과 미움의 불화살 등등 불화살은 종류가 많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그때그때 그때 마귀가 필요한 화살로 우리를 쏘기 때문에 자, 어떤 화살이 날아와도 절대 우리가 맞지 않도록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전투가 시작이 되면요. 우리가 어, 전진할 수도 있고 후퇴할 때 또는 그 자리를 버티고 견딜 때 사실 사방에서 날아오는 적의 공격을 막아 주는 것이 바로 방패죠. 자, 우리가 방패가 너무 거창스럽다. 방패가 너무 무겁다. 스스로 내려놓거나 버리기 전까지는 그죠 우리가 붙잡고 최소한 들고 있는 한은 모든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무장이 바로 이 방패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믿음의 방패에 앞서서 사단이 쏘는 영적인 불화살은 무엇이 있을까 먼저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영적 불화살입니다. 자, 영적 불화살 자, 창세기 3장 세상 자체가요. 여러분,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끊임없이 사단의 불화살이 날아올 수밖에 없는데요. 자, 근심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끊임없이 성경은요. 우리에게 어, 이 말씀을 주시는 거는요. 역으로 생각해 보면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할 일들이 너무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불화살의 내용이기도 하죠. 자, 그럼 불화살의 종류가 뭐냐? 오늘도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자, 불화살의 종류는요. 모든 불화살입니다. 모든 불화살. 모든 환경, 상황, 문제, 사건, 사람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불화살이 될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불신앙을 하고 의심을 하고 그런 네가티브적인 부분도 있지만 반면에 여러분 광명의 천사 때로는 너무도 합리적이고 너무도 이성적이고 너무도 윤리적이고 너무도 도덕적이고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복음에 비춰볼 때는요 사단은 너무도 지극히 맞고 합리적인 소리를 하면서 우리를 속여요. 서 속인 줄도 사실은 모를 때가 많이 있거든요. 저는 불신앙도 믿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안될 거야, 안될 거야라는. 근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불이 불화, 불신앙의 어, 불화살을 맞게 되어지면 결국은 불신앙도 그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갖고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 불화살의 공격력이 있습니다. 자, 내가 적당히 막아설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자, 브라살의 공격력을 보면, 잠먼 사장 23절에 보면, 지키 말한 것 중에 뭘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보이자는 우리의 마음을 사수해야 되고요. 누가복음 4장 13절에,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그러니까 예수님 시험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 동안 떠나니라, 얼마 동안 여러분, 마귀는요, 결박되는 것과. 완전히 마지막 때 무적행 속으로 갇히는 거, 이거 다른 겁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마귀를 멸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고 흑암을 꺾으면 사단이 활동을 못해요. 그러니까 결박되는 거예요. 묶여버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단의 존재 자체가 소멸되는 건 아니거든요. 사단의 존재는 여전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활동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길자를 두루두루두루 찾아다니거든요. 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 말은요 사단은요 완전히 마지막 때 주님 재림하시는 그 날에는 무적의 속에 완전히 갇혀버립니다 그전까지는 이제 마지막 발악을 하면서 말세 지 말에 끊임없이 우는 사자처럼 왜 웁니까 배고프니까 울고 먹을거리를 찾는 사자의 그 두루다 님이 얼마나 삼키자를 찾는 것이 적극적으로 찾겠습니까 자 사단의 공격은요 우리를 착각하게 만듭니다 착각 여러분, 이 착각이라는 단어가요. 어떤 식으로 우리를 착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무방비 상태. 에 아무런 전신갑주로 무장하지 못하고, 무방비 상태에서 그냥 당해버리는 겁니다.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당 30년 다녀도요, 믿음의 밑자도 모르고, 그냥 사람과 인간관계 눈에 보이는 사건 사고, 이런 거에 그냥 걸려 넘어져서, 사실 본론 맛도 못 보고, 서론에 그냥 나다 빠지는 기독신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무방비 상태로 당한다니까요. 또더큰 문제가 뭐면 이미 끝난 영적 싸움을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미 끝난 영적 싸움은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신 싸움이에요. 이제 나의 것으로 확인하고 누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영적 싸움을 싸우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승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내 승리로 맛을 봐야 돼요. 싸우기만 하면 보장된 승리인데 이미 끝난 영적 싸움을 어떻게 착각하냐? 싸우지 않아도 된다. 영적 싸움을 오해하고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가 아닌 민간인 수준으로 사단은 우리를 나락시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나와 있지만 거지 선지자 이런 적 그리스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에 사실은 속아도 속은 줄 알지 못하고 넘어가고 있다라는 거좀 안타까운 상황이죠. 여러분 존 파이퍼 목사님 복음주의 설교가시죠.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초등학생 수준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대학원생 수준의 죄와 싸우고 있다. 와. 초등학생 수준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고, 대학원생 수준의 죄와 싸우고 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여러분, 믿음도 같은 믿음이 아니잖아요. 거꾸로 우리는 대학원 수준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리스도 앞에 죄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우리는 초등학생 수준의 죄와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이겨놓고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거 불화사를 막지 못하는 종교적인 믿음에 대해서는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도 여러분 같은 믿음이 아니라고 했죠. 종교적인 믿음 갖고는 절대로 사단의 불화사를 이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퀴즈를 낼게요. 불신자도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없겠지만 그들 나름대로 세상을 살아갈 때 일반적인 믿음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를 탈 때마다 와 이거 엘리베이터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거 추락하면 어떡하지? 그런 불안감이 있으면 엘리베이터 번번이 탈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비행기를 타면서 야이 비행기 혹시 추락하면 어떡하지? 불안해서 우리는 비행기를 탈수 없을 겁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안전하다고 생각하니까 비행기도 타고 버스 타고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야이 음식 오늘 혹시 엄마가 해준 음식에 독이 들어있으면 어떡하지? 불안하면 못 먹는다니까요. 일반적인 믿음도 있습니다. 부신자도 믿음이 있다니까요. 자,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종교적인 믿음, 일반적인 믿음으로는 절대 우리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중요한 성경 구절을 하나 자막 감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4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자 세상을 이기는 거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데 그 이기는 믿음이 뭐냐?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은요 사실을 믿는 믿음이죠. 사실, 사실을 믿는 믿음은 굉장히 과학에 의존하는 믿음이죠. 과학, 이성, 상식, 경험. 자 그런데 우리는 단순히 과학적인 믿음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는 진리를 믿는 믿음입니다. 진리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죠. 자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자 과학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성의 잣대로 말씀을 보기 시작하면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믿을 수가 없다니까요. 자 종교적인 믿음이 무엇이냐? 종교적인 믿음은요 행위와 선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성격 구절이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 예수를 그리스로 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를 그냥 세례위나 엘리야 수준으로 믿는 겁니다. 그냥 행위와 선행을 중시하고 의와 바른 삶을 살며 우리는 와저 집사님 믿음 좋아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세상이 말하는 믿음이 좋다 착각하는 거죠. 자 여러분 오직이 안되게 되어지면 오직뭐 무엇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지어야지 모래 위에 지는 인생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의 전략은요 끊임없이 언약적 믿음이 아니라 종교적인 믿음을 갖게 해서 결국 문제 삼고 오면 다 낮아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지금 오늘날 어떤 영향력도 주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6 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다른 복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 교란시키는 겁니다. 다른 복음.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다른 복음, 이거 표현 자체가 틀린 거죠. 복음 앞에는 다른이 붙을 수 없습니다. 이미 다르면은 이거는 복음이 아니거든요. 다른 복음은 복음을 변질시키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한다? 초조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눈에 말씀드리지만, 복음 말하지 않는 교회가 여러분 잘 되는 거 저주라니까요. 맛없는 식당이문 닫는 게 당연한 것처럼, 복음을 말하지 않는 교회, 어찌면 아, 문 닫아야 됩니다. 왜? 복음 신뢰를 확산시켜야지 자꾸 종교를 확산시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 다른 복음에 대해서 우리 자막과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보시면, 거짓교사들이 전하는 다른 복음은, 결국 뭐죠? 구원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 이게 다른 복음입니다. 즉, 절기를 지키고 할례와 율법을 지키는 것. 그러나 구원을 위해서 사람이 할수 있는 것, 해야 하는 것은 없습니다. 바로 여러분, 전적 타락, 전적 무능,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원은 자력 구원 아닙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차원이 아니라 구원은 타력 구원.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다른 구원이 뭐죠? 다른 복음이 무엇입니까? 엘리야 심비주의 예레미아 박예주의 세례요한 사회주의 선지자 중에 하나 복음을 율법이나 율법주의나 경건주의 수준으로 복음을 자꾸 희석시키는 겁니다. 엘리야나 예레미아,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모든 사역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이 본질을 설명하기 위한 소론에 불과한 것이지 그리스도의 본질은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다른 복음이 무엇인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불화살을 막는 언약적인 믿음. 참 오늘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쏘는 각종 불화살들, 이거 다 막고 우리가 반응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뭐면 여러분들이 언약적 믿음 갖는 거, 이걸 사단은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냥 믿음이 같은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불신자가 가는 아이캔도 그런식의 믿음도 아니고 불화살을 이길 수 없는 종교적인 믿음도 아니고 오늘의 가장 중요한 키는 바로 언약적 믿음입니다. 바로 이 믿음은요 구원 얻는 믿음부터 출발을 합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구원 얻는 믿음은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겁니다. 이게 언약적인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믿어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하신 겁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죠.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 여러분. 아 근데 중요한 성경 구절 하나 말씀드릴게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제가 잠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여러분 영생 어디셨습니까? 영원한 생명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셔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라니까요.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야죠. 우리가 다른 복음으로 알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적 믿음은 바로 예수님을 정확히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더 궁극적으로는 사탄에게 빼앗긴 내 주권을 찾아오는 겁니다.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고 충만할 수 있는 거 우리 너무 많이 놓쳐 버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영적, 육적 해방의 길이 열린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좋은 번연의 철로 역정 여러분도 한 번씩 보셨을 건데 주인공이 이제 크리스찬 시잖아요 크리스찬 씨가 이제 이 겸손의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그때 무적행의 사자인 여러분 아볼리온 아보리온이 딱 나타나서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이 뭐라 그러면 나는 멸망의 성에서 시온의 성으로 가는 사람입니다. 오, 어, 너 멸망의 성에서 왔어? 그러면 너는 내 아래에 있던 사람이네. 너 내게 다시 돌아와. 마귀가 욕을 하는 거예요. 자, 크리스찬 씨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바로 믿음의 방패를 꺼내서 사단의 쏘는 그 불화살을 막아냈다. 바로 이 전신갑주의 믿음의 방패 이 이야기가 거의 그대로 인용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예수 믿기 전의 삶으로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종교 수준으로 속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만의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성 믿음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 어, 중요한 좀 자막을 보면서 신앙 고백의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면 신앙 고백의 의미가 뭐죠? 좁은 의미로는 그리스도인이 개인적으로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시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2절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시인할 거고. 그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하면 하나님이 또 나를 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반드시 하나님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넓은 의미로 교회 의 중요 교리에 대해서 권위를 체계로 세운 것 신앙 고백은 기독교 공동체의 공동 증언이고 우리 신앙적 결단의 표현입니다.라고 써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장 보시면 신앙과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자, 같은 것 같지만 달라요. 참된 신앙은 올바른 신앙 고백에서 비롯이 되어집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어지고요. 신앙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구원교리와 분리될 수 없어요.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을 할때 올바른 구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의 근거에서 신앙 고백은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 페드로의 고백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는 크리스토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가장 사단의 불화사를 막을 수 있는 초강력 울트라 강력한 방패가 바로 믿음의 신앙고백인 줄 믿습니다. 자 그다음 화면 보시면 신앙고백 왜 해야 되냐 그 필요성과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기본적인 신앙고백을 받아들여야 하며 최소한 사도신경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이단을 물리치기 위한 신앙고백도 중요합니다. 이 신앙의 표준이거든요. 요거 확실치 않으니까 사단들이 자꾸 이단들이 미혹을 시키는 거고요. 기독교의 진리를 우리가 순수하게 유지하려면 신앙고백 있어야 됩니다. 자, 그다음 화면 보시면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마음으로 믿는 거, 입으로 고백하는 것은 분리시킬 수 없고, 마음으로 믿은 것을 공적으로 시인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도 입술에 거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믿은 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행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접할 때 소리 내서 고백하세요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자신앙 고백은요, 사도신경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우리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사도신경 안에는 하나님의 창조사요 예수님의 생애, 죽음, 부활, 재림, 영원한 생명의 리귀한 성리의 역사, 모든 기독교회가 채택하고 가장 으뜸가는 신앙 고백.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도요, 성경 66권의 요약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날마다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의 신앙 고백 위에, 반석 위에, 어, 올바른 언약적인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패 이 방패가 헬라어로 재미있습니다 투레오스라고 해요 투레오스 투레오스 그런데 이 헬라어 언어 뜻이 뭔지 아세요? 문 문자 이런 의미에요 그래서, 바울 시대의 바울이 예배소설을 기록할 때, 이 방패를 말했을 때는요, 이 방패는 타순이 조그마한 방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문처럼 네모로 생겼고요. 한 사람의 몸을 완전하게 막을 수 있을, 정말 문 같은 크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의 방패는, 어, 우리의 영적, 육적인 삶을 보호해 줄뿐 아니라, 우리의 요새가 되고, 우리의 성벽과 같은 것이 바로 믿음의 방패인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로 오셨다는 것 자체가 최고의 방패구나. 예수님이 우리의 근본적인 저주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라는 문제, 저주라는 문제를 우리가 그대로 다 당하고 영원한 죄와 허물 가운데 죽었고 영원한 저주 가운데 빠지는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사건이라는 최고의 그 방패를 통해서 우리 모든 저주를 다 막아주셨거든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로 믿는 이 언약적 믿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이런 분들 계세요. 목사님, 제가 믿음이 없어서, 땡.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냥 믿음이 적어서 아직 믿음이 좀 부족해서라고 말할 수 있지만 믿음이 없어서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 되셨는데 믿음이 없으면 영접 안 했다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작은 믿음이지만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음으로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처럼 이제 여러분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을 받은 겁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적 믿음의 결과예요. 더 이상 여러분 사망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죄와 허물 가운데 죽었던, 죄와 허물도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지만, 죽었던, 앞으로 죽을 계획이다, 죽을 뻔한 아닙니다. 이미 완료됐어요.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너, 여러분 안에 내주하실 뿐만 아니라, 갈라데아 2장 20절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함께 사시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 비극적인 죽음이 아니라니까요. 이제 새로운 생명을 얻는 축복된 죽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뭐래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전에는요 여러분들을 상징하는 단어가 죄와 사망과 심판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언약적 믿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여러분들이 죄와 사망과 심판이 아니라 죄는 의로 사망은 생명으로, 더 이상 여러분들이 심판받는 차원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영생의 축복을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이 저주의 단어를 지워버리셔야 돼요. 이제 나와 상관없는 겁니다. 어떠한 불화살을 쏘더라도 여러분들이 당당히 재와 사망과 심판에서 빠져나와서 새로 운 생명이 주어졌음을 확증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조금 중요한 부분을 저희가 함께 좀 나눠 볼 건데요. 자, 믿음의 방패를 사용하는 자, 우리가 믿음의 방패가 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야. 좋아, 좋습니다. 그러지 우리가 좀 적용을 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자, 믿음의 방패 여러분 어떻게 이거를 내 삶에 실제로 적용을 하겠습니까? 자, 실제로 믿음은 굉장히 추상적인 거고요. 방패는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거잖아요. 성경은요. 사실은 방패가 중요한 게 아니죠. 여러분의 믿음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거를 방패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왜 방패는 막는 거거든요. 어떤 문제 사건이 와도요, 믿음이 있으면 믿음으로 다 대적할 수 있고 넉넉히 이겨 나갈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믿음을 사용한다, 믿음의 방패를 사용한다는 건 보면 화전 불화살이죠. 화전은요, 여러분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된 게 아닙니다. 이거는요, 본격적인 공격을 앞두고 공격의 길을 닦는 거예요. 슬슬 건드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예를 들어 우리 안에 악한 생각, 여러 가지 잡념들, 불신종의 생각들, 뭐 두려움들, 뭐 미워하는 마음들, 요게 이제 사단이 쏘는 불화살인데요. 자먼 거리에서 본격적인 공격에 앞서서 공격의 길을 닦는 목적이 바로 이 화전 불화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단은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잔해된 신분 것세 누리지 못하도록 이제 슬슬 건드리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얕잡아 봐서도 안 되지만 영적으로 깨어서 민감하게 보실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방패를 들라! 뭔가 내가 믿음을 만들어내고 뭔가 내가 싸워야 되고 하면 우리는 또 복음 안에서 또 하나의 종교형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자, 믿음을 주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셔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떤 문제 사건이 왔을 때 하나님, 내가 믿음을 만들어가 아니라 이미 나에게 주신 언약적인 믿음을 내가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요,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 끊임없이 사단이 본격적인 공격에 앞서서 우리에게 막 화전을 쏠때 일일이 거기에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든다는 건요 자꾸 그리스도의 말씀을 에게 드는 거고 사단이 불화사를 쏠때 여러분들이 마음 속에 저축했던 그 말씀을 하나하나 꺼내서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말씀 속에 있으면. 문제 사건을 만났을 때그 말씀이 떠올라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하는 이 믿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느꼈던 게 뭐면 보통 이제 많은 교회들이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많이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지. 이거는 알아.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알아. 그런데 만왕의 왕으로 오신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잘 몰라 사단의 실재를 또잘 모르다 보니까 더더욱 영적 싸움 잘 모릅니다. 여러분 은혜받고 감정적인 신앙으로는 절대로 영적 싸움 승리할 수 없거든요. 그왕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왕적인 이 왕적인 권세에 대해서는 잘 얘기해주지 않고 그러니까 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그 고난 중간에도 늘 눈물 흘리고 그냥 이를 보내야 돼 부활의 주가 없는 겁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우리가 영적 싸움 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다윗과 골리아 보십시오. 하나님으로 대진표를 썼다니까요. 그쵸? 나는 창과 단창으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망골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내 배경, 여러분 붙잡고 있는 무기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거로는 절대 눈에 보이는 이건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체에 이겨나갈 수 없습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것은 요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실제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실제화. 믿음을 실제로 적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마태복음 8장 10절에 보면, 가보나움의 백부장 보세요. 그 하인을 고쳐달라고 할 때,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예수님 뭐라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 시간 하에이 나서버리잖아요. 믿음의 실제와는요. 여러분, 내 문제의 사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도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도움이나 사람의 소리에 기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승리할 수 있다. 분명한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는 믿음이 참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 시간에 하인이 나서 버렸다니까요. 여러분 믿음이 이끄는 삶, 부신앙이 이끄는 삶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음을 이끄는 삶을 산다면 나는 말씀 성취를 날마다 맛볼 것이고 내가 부신앙이 이끄는 삶을 산다면 늘 우리는 말씀의 역사를 막는 걸림돌 수준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방패를 사용하실 때 가장 좋은 게 뭐면요. 믿음과 불신앙은요, 함께 가요.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가장 다른 것 같지만 함께 갑니다. 왜? 믿음이 성장하는 만큼 불신앙은 떨어질 것이고, 반대로, 불신앙이 올라가는 만큼 믿음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믿음과 불신앙은요, 꼭 우리가 이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내가 불신앙이 치유되어지는 만큼 여러분, 언약적 믿음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갈 때 이것만 생각하셔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나에게 주신다. 그러면 어느 정도 불신앙은 꺾여져요. 예를 들어서 이 문제사건이 왜 왔지? 왜 왔지? 여러분 여기서 불평불만 하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불신앙이 요 밥을 주니까 자라난다니까요. 하나님은 두 번째로 좋은 것을 주신 적이 없어.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위대한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그런 믿음도 안 되고 우리는 그런 수준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거은요 위대한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종교는요 너가 위대해져라 네 선행과 공로와 의의를 자꾸 요구해요 너무 부, 버거운 겁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의 위대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함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의의와 열심으로 다 끝났기 때문에 언약적인 믿음은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켜서 되는 그런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악한 자의 화전을 소멸한다. 여러분, 소멸한다. 이 원어적인 의미가 너무 재미있어서 알려드릴게요. 즉시로 꺼버리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악한 자의 화전, 불화사 샀을 때 여러분 막고 계시면 안 됩니다. 소멸이라는 뜻 자체가 즉시로 어떻게 해요? 꺼버리다. 사단이 불화사 샀을 때요. 막... 고 여가 좋사오니 안 좋아하신 분들 계세요. 즉시 꺼버려야 됩니다. 사단의 틈이 날라올 때 여러분들이 믿음이라는 방패로 막으면 불화살이 안 오는 게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문제는 오지만 그 문제 앞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반응할 때더 이상 흑암은요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두려움이 와요. 두려움이 노크를 해요. 그런데 내가 믿음으로 문을 여니까 두려움이 서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두려움이 노크를 할때 전에는 두려워서 문을 못 열어. 그런데 믿음으로 문을 열어보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그겁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들을요, 순간 겁은 줄수 있어요. 그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즉각 반응하면 흑가은 꺾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사단을 욕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내 믿음 없음을 정말 한탄하셔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이 악한 자의 화전을 즉시 소멸하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의 말씀 드립니다. 어,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이 우리는 승리를 향해 행진하는 사람이 아니라 승리하고 행진해 오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이 차이 아시겠죠? 승진 승리를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승리해서 행진해 오는 사람들, 이미 승리한 사람들, 이미 결론 난 사람들, 이미 승리가 보장된 사람들. 자, 예수님을 믿고 문제사건 이 여전히 일어납니다. 우리가 살아있잖아요. 죽을 때까지 문제사건 은 오지만 그 문제사건에 왔을 때 불화살 날아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불화살이 안 날아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복음의 눈으로 재해석하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적 믿음으로 즉각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정체성이 너무 중요합니다. 저 오늘 여러분들이 결론으로 붙잡아야 될거뭐 기억하시라고요? 정체성. 여러분들은 빛에 자릅니다. 어둠은요, 아무리 어두워도 빛을 이긴 적이 없습니다. 그쵸? 오히려 어두울수록 더 좋다니까요. 요한에서 5장 18절 말씀을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합니다. 자, 하나님의 끌어붙은 나신자가 지키심에 악한자가 만지지도 못한다. 라고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키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자가 여러분들을 만질 수가 없는 겁니다. 분명한 여러분들이 승리의 확신을 가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누구냐? 분명한 영적인 정체성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왔을 때,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 인정하시면 돼요. 아, 이 문제가 왜 왔냐? 따질 필요 없습니다.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당연한 상황들이 있었고, 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내 실수로 올 수도 있고요. 또 나와 상관없이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온 문제에 대해서 당연하다. 이 문제에 대한 이거 그러니까 올 수밖에 없었던 필요성을 무엇일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뭘 주시길 원할까? 그거 발견하기 시작하면요. 그 시간표에 흑암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요, 이 아무리 불화사를 쌓도 사단의 결말은 영원한 불, 불과 유황 불, 영원한 무적행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사수하는 거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죠. 결국은 성령의 권능을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께서 아무쪼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3절 성경 구절 너무 중요해서 우리 자막과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되까지 이르리니. 자 여러분 여기서 키워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중요하고요 아는 것 중요합니다. 나는 믿어요라고 하는데 사실은 복은 몰라. 무조건 믿기만 하는 것은 불건전 신비주의 갑니다. 또 나는 너무 잘 알아. 근데 예수 믿지 않아. 알기만 하면. 율법주의 됩니다. 머리만 커집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날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훈련 함께 가야 됩니다. 이것이 영적인 밸런스가 맞을 때 언약적인 믿음으로 잘 성장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자막과 함께 묵상하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이 참수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세력 세상 권세를 어떻게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자,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무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언약적 믿음밖에 없음을 붙잡고 24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마지막 기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의 불화사를 분별하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믿음의 방패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오직 믿음으로만 승리한다는 사실을 붙잡고 믿음의 방패로 사단의 모든 불화사를 즉시로 소멸하는, 그래서 영적으로 넉넉히 승리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